투자로 이기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묻어두고 갔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기분 좋은 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이 모르고, 그저 남의 얘기나 또는 전문가의 얘기나 주향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투자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해서 돈을 잃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식시장은 쇼핑을 하듯이 하라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 주식시장도 쇼핑하듯 하라.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쇼핑하듯이 안 합니다.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쇼핑하려고 안 해요. 다뭘 하려고 그러죠?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저 주식시장에는 가치도 따지지 말고 뭐도 따지지 말고 오로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 정말 우리 방에 딱 들어왔는데요. 어느 분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인기 검색어 1등부터 예, 늘 올라오는 인기 검색어를 보고 중국식을 샀다가 90% 빠진 걸 한번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검색 1위 종목을 무조건 사봤대요. 이게 뭐한 거죠? 예, 여러분이 군중심리에 빠져버린 거죠. 주식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증권방송에 출연한 전문가가 칭찬하거나 증권사마다가 사라고 추천하는 종목에 기가 솔깃해지잖아요. 미래에 살 물결을 선도할 유망한 기업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예? 주식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매력적인 주식을 사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잃어버릴까 생각하고 얼른 그걸 사보죠. 맞아요? 투자자들은 거의, 그죠? 열광할 때, 오를 때 열광하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 사기를 주저하거나, 갖고 있던 주식까지도 다 팔고 가야 내가 손실을 안 보는 게 아닌가. 투자자들은 그렇게 진절머리를 치면서 전문가를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죠. 맞아요? 가치과장님도 어서 오세요. 자. 주가가 하락해서 정작 가격이 할인하고 있을 때는 외면하면서 현금이 우량한 종목을 강조하면서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할인할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할 절호의 찬스를 상실하고 말죠. 문제는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부실 기업이 실적이 부진하고 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내려가는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해서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남들을 따라하면서 다른 많은 투자자도 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끼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나보다 똑똑한, 고등학교 때 똑똑한 친구가 지금 돈을 잃고 있어. 아유, 나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쇼핑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같은 상품이면 가능한 한더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 쇼핑인데, 쇼핑에서는 잘 하면서 주식 투자하면 싸게 사라고 그러면 조금만 깎아주면 그냥 그것이 싸게 사는 건줄 알고 얼른 달려들죠. 그죠?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더 깎아주면 그때서야, 아차, 너무 빨리 샀어. 아니야, 내가 빨리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금방 올라갈 거야. 한 번만 올라주면 금방 본전을 찾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 이거 잘못된 매수 방법이에요. 충분히 싸질 때까지 악착같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못 기다립니다. 잠시 떨어져도 매수하려고 해서 비싸게 사다가 떨어지면 자신이 사면 떨어지고 자신이 매도하면 올라간다는 주장만 하죠. 맞아요? 할인하는 주식은 더 멀리 높은 수익을 주는데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싸게 사서 그죠?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쇼핑할 때는 하면서 주식시장에 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 쇼핑할 때는 분명히 싸게 사요.
악착같이 깎아요. 황금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백화점에 가서도 정가를 안 주고 깎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면 주식도 그렇게 사면 안 될까요? 시장이 폭락한다고 내 주식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장이 팔았나요? 사장이 안 팔았으면 어떡해요? 들고 가는 거죠. 아, 진짜 전문가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뭔 관계 있어요? 오늘 그럼 그 증거를 보여줄까요? 시장이 안 가도 주식이 가는 종목은 있어요, 따로. 왜? 그게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또뭐 미국장이 떨어졌다고 우리장이 떨어지고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늘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아우성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주식은 떨어집니다. 이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16년 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예, 한번 보여 코스닥을요. 언제서 무슨 일이 벌었어? 2016년에 폭락했죠. 우리 유리원들이 전문가의 용안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주가가 폭락해가지고요. 도저히 금리 올린다고 난리 쳐가지고 이 아우성 치고 떨어지니까 무서워요. 예. 막상 금리가 올리고 나면 또 올라갈 겁니다. 2월 15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주식은 이런 겁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채권 금리가 강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주가가 미국에도 아직도 힘들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해서 아직 힘들죠. 어제는 갑자기 샀다가 내일은 또 왕창 팔고 그죠? 또 내일은 왕창 샀다가 모레는 또 팔고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못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업종 사이클을 보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하죠. 하나 보겠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이건 뭐죠? 예. 자, 지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가가 지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수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1000%로 날아가는 종목이 없을까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안 올랐으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게 뭐죠? 자, 조광피역입니다. 한번 보시죠. 201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5년까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했나요? 지수는 아까 어떻게 했었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너는 시장이 안 올라가서 돈을 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별 볼일도 없었는데 종목은 어떻게 날아갔나요? 종목은 이렇게 날아갔는데 나만 없지요. 나만 없잖아요. 그럼 얘만 그랬을까요? 얘가 무슨 업종이에요? 아시는 분? 무슨 업종이죠?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무슨 업종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가 혼자만 갈까요? 그죠? 시장이 별로 가지도 않는데 얘 혼자만 날아갔을까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업황 사이클이라는 거죠. 내 종목이 안 가다가 업황이 살아날 때 같이 간다는 거죠. 그게 동반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대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갖고 전부 바닥 종목만 뒤따 사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가 나가나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같은 업종이 누구예요? 삼양통상.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얘도 2013년부터 같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5년까지 폭등을 해버렸네? 10배가 날라갔네? 누군 거예요?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와, 그러네, 정말. 저러네. 템플턴의 식구는 뭘 사서 들고 가나요?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건 뭐죠? 최근에서. 그럼 이게 그냥 최근에 갔을까요? 처음 제가 추천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헤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황금 씨를 심어 놓고 슬슬 담아보자. 그리고 장기로 가보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볼수 있다면 이 투자의 안목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걸 못 참아내는 거죠. 당장 급합니다. 빨리 먹어야지. 오늘도 100만 원 먹어야 됩니다. 그죠? 100만 원 먹어야 됩니다. 은행에다 저축은 3년을 잘 버텨가면서 주식은 3년을 못 들고 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떨어졌어요. 버릴까요? 아니, 저축해놓고 왜 저축을 깨는 거예요? 적금을 보놓고 적금을 깨면 그게 돈이 될까요? 돈이, 종잣돈을 만들려면 어떻게든지 깨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버릴까요? 야, 좋은 일 벌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바로 중국에서 폐타이어와 뭐를 수입하네? 예, 폐휴지를 한국에서 수입 안 한다. 우리 이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따라서 종이 만드는 회사, 따라서 펄프 회사가 돈이 되겠다. 이걸 매수해서 들어가죠. 꾸준히 추천했습니다. 또 사라! 또 사! 또 사라! 이게 어떻게 됐나요? 자, 순식간에 벌써 여기서부터 55% 수익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제까지 신고가를 했죠. 무림? 아유, 전 뭐냐. 오늘도 올라가네? 오늘도 올라가잖아요. 신고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는 바 없어. 부자 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야 될 가치 투자잖아요. 사놓고 묻어뒀더니 알아서 지가 가주잖아요. 어머, 정말 저렇게 가네? 아, 지금 뭐 시장이 폭락해서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될 때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될 때다. 끝났다. 누가 끝났어요? 예. 대형주장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요? 중소형주장이 올라가지요. 대형주장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장이 저물어가면 누가 올까요? 중소형주장이 오지요. 그래요? 볼까요? 002. 대형주입니다. 못 갑니다. 003. 중형주입니다. 잘안 빠지죠. 소형주입니다. 004. 소형주는 더 갑니다. 그죠? 여러분은 무슨 지식을 들고 있나요? 아, 무림 PMP는 대형주구나. 대형주. 그래서 신고가를 내나요? 그럼 이게 기업이 나쁜가요? 돈을 잘 보니까 역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종목이 삼양통상과 그다음에 조광피혁이, 예? 조광피혁이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 얘가 지수는 못 가는데 이렇게 날아갈 때 차트로 갔을까요? 이것은 뭐로 간 거냐면 기업의 가치가 커진 실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95%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것만 떨어져도 벌벌벌벌 떱니다. 저축해놓고 저축을 깨고 싶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날아갔냐는 거죠. 나고 아는 바 없어. 그죠? 그죠? 나는 아는 바 없어. 그 이게 가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진정으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홀로서게 되죠. 아,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어느 분이. 전문가님, 저녁 방송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 진짜. 저녁 방송이 있는지는 몰랐대요. 제 방송은, 예, 엑스원 유일하게 저녁 방송이 있는 방송입니다. 왜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비싼 돈을 내고 공부해서 여러분이 혼자 홀로서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유일하게 저녁방송이 있는데 저녁방송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냥 장중에만 들어오고 저녁방송을 참여를 하는 건데 세 분이나 있었더라고요. 저녁방송이 당연히 하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투자가 왜 중요한지. 아 그렇구나. 정말 남들은 다 시장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종목에서는 여러분을 삼양통고상과 조광피역에서 돈을 벌어지. 시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왜 무림 PMP는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이게 차트로 가는 건가요? 왜 무림 PMP는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가냐는 거예요. 왜 이걸 사야 되는 거냐는 거죠. 제약바위만 다 가나요? 그죠? 이건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두고 가야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죠? 이걸 모르니까 매일 트레이더만 한다고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만히 묻어뒀더니 지가 알아서 점점 키워주네. 이게 여러분이 돈 버는 비결이죠. 부자절대님, 위대한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또 봅니다. 아유, 지금 다 팔아버렸는데. 더 올라가 버리네요. 아, 저걸 어떻게 전문가니? 글쎄, 참 신기하다, 저거. 뭔지, 뭘까요? 자, 저녁 방송이 있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템플턴의 왕성은 저녁 방송에 홀로서기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서 홀로 스스로 주식 투자해도 능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홀로서기 할 때 여러분의 전문가로 나오기 전에 끊임없이 해봤던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또 갑니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 그죠? 이 종목은 뭘까요? YG1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천하면서 계속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또 사라. 또 사. 이렇게 올라갈 때 사야 돈이 되는데 꼭 있죠.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됐나 몰라요. 저도. 네. 시장이 폭락하는데 나는 아는 바 없어. 그죠? 시장이 폭락하는데 나는 아는 바 없이 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매일 팔고 사고 합니까? 매일 팔고 사고 안 해요. 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지만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는 가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는 들고 그냥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들고 있죠? 정말. 오우. 야, 그 장에도 그냥 계속 신고가를 냄새 가네.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지요. 이게 투자잖아요. 여러분이 트레이더 했나요? 오늘 깜짝 자료를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유리원 아시는 분이 이번에 셀트리온에서 4억을 투자했다가 얼마? 2억 투자했나? 4억 투자했나? 그래갖고 뭐 얼마? 몇십억이 만들어졌다. 12억이만 2억 갖고 12억을 만들었다 그러던가? 자, 진짜 그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볼까요? 자, 보시죠. 자료를 내가 공개를 안 했었는데 한번 지난번에 한번 공개를 했었죠. 우리 여기 와 계신 분이 지금 자료를 만들어 준 건데요. 자, 12년 동안 이걸 들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사람들은 코스닥 그러면 다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에이, 코스닥이 무슨 돈을 벌어줍니까? 코스닥은 역시 돈을 못 벌어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대형주인은 코스피의 종목이 삼성전자가 다 돈을 벌어주고 한국전력이 돈을 벌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죠? 뭐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투자한 사람 돈을 못 벌었을까요? 당연히 벌었죠. 삼성전자가 2016년 1월 2일부터
500만 원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얼마나 났을까요? 예. 들고 왔으면 351%가 나옵니다. 11년째 351%가 납니다. 1억을 했으면 3억 5천을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전력을 사서 11년을 들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기 투자한다고 한국전력을 사게 되면 얼마요? 예, 11년 동안 마이너스 13%입니다. 에이, 전문가님 말도 안 돼. 그래서 언제 샀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들고 가냐 중요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을까? 2016년 한국전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일 날 한국전력을 사서 예, 2000 맞나요? 2006년이죠. 줄리아님도 어서 오세요. 2006년 1월 2일 날 예, 어떻게요? 2006년 1월 2일 날 주식을 사서 한국전력을 사서 지금까지 11년을 보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저축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얘는 저축해서 만약에 이 종목에다가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8%. 한국전력 오늘 또 신저가 깨네.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자, 그러니까 종목 선택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떨어지기만 하면 못 참아버립니다. 올라가도 자르려고 됩니다.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잘라야 되나요? 차라리 내가 처음 살 때, 아, 좋은 종목이다. 샀으면 그냥 주무세요. 3년만. 또는 5년만 주무셔보세요. 뭔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코스닥 종목은 개판 5분 전이니까 돈을 못 번다? 한번 볼까요?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 유리온의 회사 삼촌은 예, 공사 대금으로 셀트리온을 2008년에 얼마? 1600만 원돈 받을 거로 주식으로 받았대요. 지금까지 안 팔았는 게 얼마 됐을까요? 4억이 됐습니다. 1600만 원이 4억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문가님? 그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2006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500만 원을 들고 여기다 묻었으면 2018년 전까지 무슨 수익률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셀트리온이 500만 원 담았는데 수익률이 얼마? 3,629%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1억을 담았으면 지금 36억을 버는 겁니다. 1억 번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벌었나요? 몇 억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돈다 까먹었나요? 왜 이건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방법일까요? 템플턴도 이 비밀을 알 때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로매드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몇 프로가 나갔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2700%입니다. 그럼 1000만 원 담으면 2억 7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조정하면 그냥, 아유,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자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비중 지켜서 떨어지거나 말거나 들고 가야 되는데, 아파하니까 할수 없이 템플턴은 답답하고 힘들면, 차라리 잘라서 가는 종목을 타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못 참거든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그러면 다들.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이 3년에서 5년 들고 간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을 쳐도 3년에서 5년 들고 간 사람들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진짜 보여주겠습니다. 2년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이걸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드에서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최근에 자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주기로 하고요. 또 갑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예.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또 올라갔네요. 대부분의 못 참는 게 뭐죠? 내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내 종목이 떨어지고 새로이 추천하는 종목이 올라가면요. 못 참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장기 보유해야 되거든요. 내 종목이 언제 올라올지 우리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처음 우리가 산 종목이 무림 PMP를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갔냐고요. 그럼 내 종목이 가다가 떨어지면 울어요. 가치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샀으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떨어지면 울어요. 아,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손실나기 시작하는데. 아, 좋은 종목이면 그냥 들고 가라. 들고 가니까 진짜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우리 가치 투자잖아요. 적금을 못 쓰니까 깨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깨버려요. 이격났다고 자르고요. 못 간다고 자르고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길래 동업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견뎌내고 가지 못한다고 자른 사람은 또 힘들어하고 조금 참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요즘 장이 롤러코스터 타니까 회원들이 흔들리기도 무친 장어죠. 3년에서 5년쯤 들고 가보라고 그러면 내 종목 안 간다고 그죠? 수익 났다가 잘라졌다고 또 울고 그죠? 왜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데도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봉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었을 때 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면 대형주가 좋다고 1등부터 코스피액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500만원씩 다 담아서 11년 동안 투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번에 작년에 2017년은 1월부터 10월달까지 대형주 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합하니까 187% 수익 났습니다. 187.2% 수익 났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무작위로 사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1등부터 10등까지 뭐죠? 사가지고 평균 500만원씩 담았더니 수익률이 1000%가 넘었습니다. 109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스닥 그러면 사지 못할 종목이고 다 대형주를 사야 코스피 대형주를 사야 돈 버는 줄 알고 있었죠. 여러분은 이렇게 1000%를 냈습니까? 500만원씩 따서 10년 전에 묻었으면 1000%가 났으면 1억을 담았으면 지금 10억 됐습니다. 10억이 넘게 벌었죠.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트레이더 됐잖아요. 1억 들고 10억 벌었나요? 11년 동안? 그리고 코스닥은 안 된다고 그러죠. 어디만 가요? 코스피 대형 종목만 사가지고 돈 번다고 우겼잖아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식은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하고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다 흔들리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이번에는 예. 자, 더 보고요. 이게 뭐였었죠?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우리 의원이 전문가님 아 저걸 잘라야 될까? 어떻게요? 상 나갔는데 자를까요? 자르긴 뭘 잘라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주식은 그런 게 아니야.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가는 주도주가 갈 때는 대장이 갈 때 다 끌고 가는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뭔 일이 벌었을까요? 또 사자. 참 여다 대고 템플턴이 또 사버리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난리 났지 뭐. 긴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긴 조정 나면 아이고 이게 다 이 참아냈던 인내자들의 수익이에요. 오늘 상한가 나갔다고 30% 잘라먹고 내일 또 상한가 나갔다고 50% 뭐 3% 잘라먹고 아 나 얼마 먹었습니다. 맨날 얼마 먹으면 뭐한 거예요? 얼마 먹었는데 돈 벌었냐고요. 에? 아까 시뮬레이션 봤지만 이렇게 1억 들고 10억을 만들었나고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오, 저건 무서운 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당장 이거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런 제가 뭐 팔지 마라. 더 사라. 아, 전문가님 어제 이사하느라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습니다. 아, 전문가님 더 사라고 그러는데 문자까지 받았는데 못 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놀바이어 파마.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또 올라가네? 아니 남들은 떨어진다고 시장이 폭락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왜 모르냐? 그럼 우린 8949 했나요? 안 했어요. 8949 안 했으니까 이런 계좌를 그냥 붙들고 있잖아요. 무식하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무식한 건가요? 영리한 투자지요. 영리한 투자.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보자. 어디까지 갈까?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지. 아니, 떨어지는데 왜 제대로는 안 떨어지는 거야? 뭔 일이야? 자, 여러분이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이걸 알게 되죠. 또 갈까요?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우리 유료나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뭔지 한번 가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정식 투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3년 거치 3년 적립, 3년 거치 5년 거치 5년 적립, 5년 10년 거치 10년 적립, 20년 거치 20년 적립. 아마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요? 올바른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동부아재를 20년 동안 갔더니 1207%입니다. 100만원씩 계속 들고 가면 이 자료가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요약한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672%입니다. 20년을 들고 왔을 때 2763%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삼성전자가 100만원 이상 살 수 있는 때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죠. 그죠? 10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못 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형주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폭발력을 이뤄서 수익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알다시피 저조합니다. 얼마요? 3년이 50%, 5년 적립했는데 64%뿐이 안 됩니다. 그죠? 5년 동안 들고 왔을 때. 하지만 그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중형주들은. 자, 얘도 DB도 옛날에는 엄청났지만 막상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별로 수익을 크게 못 줬습니다. 10년 넘어갈 때까지도 별로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났죠. 5년 거치할 때 삼성전자가 76%뿐이 안 되는데 하이닉스는 214% 줍니다. 삼양식품은 274% 주고 정립식에도 240%를 봅니다.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가 삼성생 삼양식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고 있죠. 또 고용을 들고 갔더니
자그마치 5년에 300%입니다. 308%입니다. 삼성전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중요한데 삼성전자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또 대한약품을 봐도 어떻게 해요? 삼성생명부터 삼성전자부터 돈을 많이 벌고 이 가치주인 삼양 삼화왕관도 그 뭐요? 더 많이 벌어주고. 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니 뭐 코덱스 뭐 뭐죠? 이런 거 수익이 많이 내줄까요? 존 버글이 여러분한테 지시하는 지시는 뭐냐면 인덱스 펀드를 사라는 거지. 실력이 부족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인덱스 펀드는 살지언정 ETF 사지 말라 그랬더니 ETF 사고 있습니다. 제대로 책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뭔지를 아는데 이 코덱스나 타이거 사가지고 거다 단타 치고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한국전력을 한번 들고 갔습니다. 10년을 가봤습니다. 10년 거치 돈도 못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죠. 그래서 2010, 뭐죠? 15년에 1년 동안 올라간 것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을 사고 있는 사람들 제가 팔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 안 도망갑니다. 죽어도 들고 갑니다.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종목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기업이고, 그죠? 훌륭한 공기업이고, 좋은 직장이지,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위 TH 지켜봐봐요.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에? 삼천당 제약 날라갔죠. 최근에 와서 그런 거죠. 그죠? 농심 돈 벌어줍니까? 돈 별로 못 벌어줍니다. 농심 살 돈으로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제 말은 알아듣지 않습니다. 에이, 저게 맞는 말이야?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방 아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해본다는 거죠. 두 번째 갑니다. 그죠?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방 아는데도 안 해보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가보자. 진짜로. 농심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지 한번 보자.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농심은. 여기서. 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 돈 별로 못 벌었습니다. 삼양식품 샀으면 여러분을 돈을 많이 벌었죠. 이것이 제가 비교 분석을 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돈이 300%가 나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래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유리원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뭘 사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답이요. 과거를 돌아가서 실험해보니까 안 사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답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할인 판매하는 내재 가치에 주목하라. 어떤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라고 그러죠. 기업의 내재 가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말하죠. 기업의 내재 가치란 은행에서 보면 뭘 보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담보물의 가치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가치를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 기업에다가 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봐야 돼요? 너 돈을 잘 갚을 능력이 되냐? 그렇다면 내가 돈을 빌려주지. 은행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하죠? 악착같이 검색을 하겠죠. 당신 내 재무 분석 가져와봐. 돈을 빌려줄지 않을지 판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봐야 될까요? 한번 써보시죠. 우선적으로 뭘 볼까?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차트만 보고 무조건 사면 다 되는 거로 알아요. 은행에서 여러분이 담보가치로다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을 잘 벌면 돈을 빌려줘도 되지만 돈을 못 벌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무 회사에다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뭘 보겠어요? 차트를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예? 차트를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차트 보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감자하면 띠끼는 거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가 뭔지를 금방 알겠잖아요. 맞아. 내가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는 건데, 에? 그래서 이자도 받고, 에? 나중에 배당도 받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 아무 종목이나 그냥, 그죠? 추천받으면 아무 종목이나 사고,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감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유, 전문가님, 감자 됐어요. 뜨거운 감자 맛을 봤습니다. 감자탕 나왔습니다. 이게 뭐요? 안 본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봐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가진 자산이 창출하는 이익,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 미래에 기대된 수익, 이런 것이 뭐예요? 다 기업이 본질적인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무슨 일을 벌린다? 이 내가 돈을 빌려줘도, 은행에서 이자를 돈을 빌려줘도 이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커졌으니까 절대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어서 빌려주죠. 근데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은 거기에 있잖아요. 비밀이. 기업이 돈 벌어서 이자를 제대로 낼수 있는 기업인지. 그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라면 여러분 안 사야 되잖아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좋은 기업에 매수해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돈이 벌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아, 저 기업은 돈을 진짜 잘 벌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도 사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 자녀도 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은행에서 맘 놓고 빌려주는 기업에다 동업을 하면 여러분이 돈을 뺏길까요? 안 뺏깁니다. 내재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고 고평가된 주식을 사서 손해볼 위험을 줄여주고,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시간이 걸릴진 몰라도 언젠가는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믿고 투자하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주가가 내재 가치순 회복될 거라는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기다리면 적금을 부어놓고 적금을 깨고서 무슨 이자를 받아요. 좋은 주식에다 매수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아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정식 투자요. 또는 진정한 정석 투자요. 가치 투자 아닌가요?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내재가 부치보다 싸게 주식을 내놓고 누가 사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방에 왔습니다. 공부하라. 전문가님, 지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종목을 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좋은 종목이니까 사죠. 그랬더니. 아, 사실은 제가 휴원스 글로벌을 들고 있는데, 휴원스로 추천 나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리고 동업해보지 뭐. 갑시다. 8월 지가 8일 날 런칭 방송을 끝내고 추천하면서 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때까지 4개월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가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서 봅시다.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8월 8일부터 지금 8월 달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아무 일도 돈만 벌고 있죠. 아니 시장이 뭐 폭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에? 진짜 그럴까요? 예.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원스 역시 어떻게 됐어요? 또 올라가. 전문가님 나 이 두 개 다 들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죠. 아, 돈 버는 기업이니까 동업하고 있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들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휴 나는 아직도 그게 안 돼갖고요. 제가 트레이더방만 쫓아다니면서 수업료만 2천만 원 갖다 바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2천만 원 바쳤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전문가는 템플턴 전문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홀로서 일해서 진정으로 트레이드 없이 내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길을 제대로 배우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었어요? 휴원스 지금 8월 달부터 꾸준히 올라가서 지금 수익 얼마 났나요? 예. 네. 아무 일도 없죠. 지금 80% 나 있습니다. 했나요? 뭘 했어요? 좋은 주식 사서 들고 간 것 뿐이 없습니다. 시장이 뭐 폭락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고 그냥 뭐 알 게 뭐야.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방법을 배워서 저녁방송에 있을 때마다 배워서 우린 저녁방송 매일 하니까 배워서 내가 홀로서 길어서 좋은 정보 사놓고 가만히 동업하고 있으면 그죠?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죠. 간서치님도 어서 오세요.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오, 정말 그러네. 자, 그렇게 진짜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거 뭐죠? 성도 ENG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날 첫 매수 가담을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종목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못 갔나요? 역시 박스권에 오랫동안 못 갈 때 기업의 가치를 보고 돈 버는 기업이니까 들고 가자. 꾸준히 저축하자. 황금 씨앗을 심고 가라. 지금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벌써 이게 순식간에 74% 나 있습니다. 지금 장이 이런 장입니다. 그럼 템플턴이 뭐 상한가 먹으러 가는 방을 잡았나요? 이렇게 들고 가서 지금 또 최근에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뭐죠? 성도 ENG. 자요. 오늘도 뭐요? 시장이 떨어지는데 얘는 여기서 샀으니까 최근에. 얘는 물론 여기서 샀고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안 가면 다 죽으려고 그래요.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안 가는데 이걸 잘라서 지금 다른 거 상락하고 난리인데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뭘 따라가요? 11월 달에 사와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2010년 11월 25일에 사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또 올라가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폭락한다고 안 가든가요? 아 정말 무섭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뭐 잘라 먹었나요? 아 여기서 잘라 먹었습니다. 10% 먹었습니다. 5% 먹었습니다. 11% 먹었습니다. 이거 했나요? 그냥 보유하고 들고 간 것 뿐이에요. 전문가님 이제 70% 나 있습니다. 얼마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거 안 간다고 여기 가서 쫓아다니고 저기서 쫓아서 돈 버냐고요. 좋은 종목 들고 가만히 있었더니 지가 알아서 돈 벌죠. 아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사놨더니 지가 알아서 돈 벌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갑니다. 안 봤던 종목들이죠. 참 저렇게 갖고 있었나? 팔아먹지도 않았나? 또 이게 뭐요? 한미반도체. 참 여다 황금 씨앗을 심었습니다. 템플턴 심고 씨앗을 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아이 전문가님 가지 않는 종목 자꾸 추천합니까?
우리 의료원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가지도 않은데 언제 갈까요? 다른 거는 펑펑 날아가는데 가지도 않잖아요. 이거 사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세요. 씨앗을 심자. 황금 씨앗을 심으면 지가 열매를 열겠지.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아유, 예매개월에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안 갔습니다. 돌파했지요. 가기 시작하니까 아유, 전문가 안 가던 종목이 슬슬 올라가네요. 중국에 좋은 수혜가 있을 거야. 걔네들은 안 샀어요? 사야지. 아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액면불화를 했죠. 그랬더니 또 장대양봉 은봉 내와서 떨어진다고 그냥 팔아야 되나요? 뭘 팔어? 좋은 일 또 벌어져. 그냥 들고 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들고 가서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또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뺐어요. 이제 그럼 손절할까요? 뭔 손절? 손절 없어. 그냥 가요. 또 갔습니다. 아휴, 괜히 내가 몰래 템플턴 전문가 몰래 댕강 잘라먹었더니 더 가버려. 진짜 익절했어요. 오늘 뭐 뭔 일이 있었어요? 왜 잘랐는데요? 한번 보자. SPG. 아유, 왜 잘라요? 아유, 아직 더 가잖아. 참, 이건 뭐 안 그랬나?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솟구쳤지. 자를 게 아니야, 아직. 그죠? 아직 그 107% 먹었으니까, 포트폴리오님. 또 다른 거 사면 돼. 그죠? 남들은 뭐, 예? 잘라먹는다, 아우성천데 우리는 그냥 맞짱 뜨고 아직도. 우리 저기, 포트폴리오님 오셨고, 전문가님 이거 잘라야 되지 않나요? 상한가에? 아니야. 배짱 또. 지난번에 이 똑같은 종목이 또 있었죠. 제가 자르지 마, 더 가. 알파 홀딩스. 참, 여기서 잘랐어요. 근데 자르지 말고 더 가. 씨, 이만큼 더 나갔죠. 더 가. 근데 지금 SPG 지금 자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아, 107% 먹었다고 지금. 그죠? 뭐 잘했는지 어땠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또, 예. 또 다른 것도 사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뭔 일 벌어졌을까요? 자, 이건 게 뭐예요? 이렇게 송도 이엔지를 이렇게 들고 와서 아직도 가고 있다. 또 한미약품, 한미반도체, 중국 수혜가 좋으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중국이 무슨 뭐죠?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지 몰라도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한미반도체에 따라와서 물건을 사가겠지. 그러니까 수혜가 많을 거다. 역시 중국 수출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들고 갔던 종목입니다. 오,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수익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못 참아가지고.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잖아요. 손절이요. 빨리 익절. 아, 떨어지기 전에 잘라주지 말이야. 이걸 안 잘라주고. 아, 들고 가라니까요. 아, 근데 요즘 추천하는 종목은 이렇게 나가고 말이에요. 들고 있는 종목은 안 가면 이제 왕따당한 느낌을 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들고 가야지. 걔들도 다 옛날에 왕따 당했던 종목들이에요. 왕따 당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왕따 당했다가. 얘도 왕따 당해서 못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또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는 좋아하는데 떨어지면 그냥 다 죽는다고 그러지만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존재하는 한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돈을 버는 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SPG 얘기하신 분도 제 방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여기서 자르려고 그랬는데 더 먹어야 돼. 자르지 마요. 그랬더니 이거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 잘랐습니다. 잘 참아. 그랬더니 여기서 아유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자를까요? 그냥 마음이 그냥 굴뚝같았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또 나갔죠. 어제 오늘 이렇게 나가니까 에라 이제까지 거 여기서 거래량이 너무 터져서 잘 자른 것 같아. 그쵸? 거래량이 너무 터져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니 잽싸게 먹고서 잘랐대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뭘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로 가는 방법. 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야,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대박 줬는데, 문제는 뭐죠? 변동성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변동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국전력은 이렇게 손실만 주다가 수익을 좀 내. 이게 한국전력이죠. 이거 한국전력이고요. 얘는 누구죠? 볼까요? 누구죠? 예, 하이닉스네요. 자, 리딩대로. 아유, 하여튼 잘.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확 잘라버렸구나. 상까지 갔었네요, 오늘 그럼. 자, 이렇게 뭐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수익 처음 냈죠. 이건 뭐예요? 코스닥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마이너스야. 그러다가 얼마를 준 거예요? 981%. 코스닥은 형편없는 주식이다.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은 2년 동안 마이너스였다가 3,629%를 줬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못 간다고 그러는데 981% 줬고요. 3년 동안 적자하다가 마이너스했다가 수익률이 얼마요? 2,729%를 줬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종목은 투자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요? 다 부실 기업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불안하니까 한 종목 투자했다 이렇게 마이너스는 불안하니까 코스닥은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담고 포트폴리오를 그냥 500만 원씩 담고 지금 왔으면 몇 프로 났는지 아세요? 1000%입니다. 100%든 못 먹어가지고 다100% 먹어본 못 먹고 거의 그냥 자르느라 바쁜데 1091.8%가 납니다. 11년 만에. 와, 그럼 나는 1000만 원씩만 10종목을 사서 1억을 담아놔서 그냥 주무시고 포트폴리오를 그냥 1000만 원씩 똑같이 잡고 11년을 보유했으면 참 1억이 진짜 10억을 벌었네. 11억을 벌었죠. 그런데 팔고 사고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이거 만든 사람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7년 동안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범원님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들고 갔더니 돈이 벌린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나는 바보 투자였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좋은 종목은 파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지금 여기 와서 계십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몇 억을 들고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챙기면서 다니다가 돈만 잃어버리고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다 찾았어요.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런 걸 해보고 나니까 주식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투자는 그래서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했을 때 드디어 돈을 버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제 방에 와서 어느 분이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돈을 많이 잃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십니다. 제 방에서 1년 3개월인가요? 3개월 동안 하면서 10년 동안 잃은 돈을 다 복구했다고. 그걸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당장 뭐 며칠 내에 당장 돈 벌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또 요거 투자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노래 한번.